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몇 절을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2절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또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11절부터 16절 말씀은 두 문단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부터 끝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부분, 앞에 부분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곳에서 언급하는 그 말씀은 곧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런 단어로 말씀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 인간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지내오시면서 선물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물은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물은 또 그렇지 않은 선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소중한 마음으로 주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가 없는 선물일 때는 그 선물은 좀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운 건 전혀 먹을 수 없는 집에 청양고추 싱싱한 거 한 바구니를 보내면 그 청양고추가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냥 이리저리
이거 뭐 해서 먹을 수도 없고 주기는 뭐하고 냉장고에서 계속 볼 때마다 이걸 어쩌나 저쩌나 그러다가 한 두 달 지나면 비비 말라서 할 수 없이 그저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선물도 정성으로 주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물이 반가운 선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받는 입장에서 받는 사람이 인간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이 내게 반가운 선물이 될지 부담이 되는 선물이 될지 그건 각자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싫다고 해서 무시하고 내가 싫다고 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정신을 차리고 주목하고 누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런 선물입니다. 누구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 어떤 뜻을 지닌 공기의 진동,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압축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를 발음할 수 있도록 훈련된 목청을 지닌 사람이 공기를 압축해서 입에서 뱉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압축된 공기가 여러분 귀에 전달이 되면서 소리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뭐 꽝 하면 이것이 뭐 천둥 소리, 폭탄 소리. 그렇지만 언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절마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 소리,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능력, 어떤 힘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을 지닌 소리가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구약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국가가 어떤 뜻을 품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헛된 야망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주변 국가의 유익을 위한 위대한 원대한 꿈이든 어쨌든 국가 지도자가 그 나라를 흔들어서 이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웅변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20세기,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돌아보시면 그것이 뭐 아주 분명해집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전쟁, 뭐 정복, 싸움 이런 것으로 점철이 되어 왔는데 그 역사를 돌아보시면 그때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을 뒤흔들어 놨던 웅변가들이 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예를 찾아본다면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독일을 마구 흔들어 놨던 이런 그 웅변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웅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남아있는 역사 기록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에 한번 검색을 보셔도 좋을 텐데, 물론 이제 독일 말로 연설을 하는데, 그의 그 연설하는 모습만 봐도 뭔가 이렇게 뭉클한 것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력하게, 강렬하게, 뜨겁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 뿐만 아니고 그 휘하에 아주 신복이었던 몇 사람들은 대중들이 들으면 전부 빠져들어가는,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막 자원해서 서명을 하고 군복을 입고 나서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웅변가가 일어나면 사건이 터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웅변가가 일어나서 그의 그 웅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감동을 주면 그 나라가 흥합니다.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웅변가가 일어나서 선동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감동을 하면 흥하고 선동을 하면 망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망할 때에 웅변가들이 일어나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 선동에 넘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말에 뭔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쏟아놓았던 그 웅변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려운 위기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어서 위기를 이겨냈던 그런 웅변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2차 대전에 우리가 히틀러가 국민들을 흔들어서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면, 위기에 처했던 영국에서는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가 히틀러 같은 선동하는 그런 웅변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영국 국민들에게 꿈을 심었습니다. 소망을 심었습니다. 정말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이런 그 위기 속에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꿈이 있고 나라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새롭게 심어주어서 영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이런 웅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0세기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음성 녹음과 또 영상으로 남아있는 위대한 웅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되시면 마틴 루터 킹, 그가 그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을 서면서 워싱턴에서, 워싱턴 DC에서 전국에서 모인 뭐 100만을 헤아리는 이런 사람들이 워싱턴 DC 광장에 모여서 대회를 할 때, 그때 그가 나서서 그의 나의 약관 30, 그때 3세였나 4세였나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그 대국인 미국의 양심 앞에 34살짜리가 서서 웅변을 합니다. 여러분들 34살 때 뭐 하셨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그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입니다. I have a dream. 우리 흑과 백이 하나 되고 우리 이 지구상에 얼굴을 달리하는, 색깔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평화를 이루고 미래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꿈을 나는 본다. 아주 짧은 연설이에요. 10분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연설 하나가 미국의 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약관 34세의 나이에. 그런 웅변은 감동입니다. 선동이 아니고. 그런데 사람의 말에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선동이든 감동이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흔들리면 그 나라를 통해서 역사가 뒤바뀝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때로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훗날 두고두고 사람들이 돌아보며 교훈을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우리 인간의 말이 그것이 비단 선동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감동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겠느냐,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2000년 전, 3000년 전 다윗 시대에, 네? 솔로몬 시대에,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관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뭐 소크라테스도 위대하고 플라톤도 위대하고 공자도 맹자도 다 위대한 선생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훌륭한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남긴 교훈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훈, 그들의 지혜를 아침으로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환경 속에서, 시간의 제한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상황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교훈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상황 속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어떤 교훈의 중심적인 이런 그 교훈만 우리가 봤지, 그들이 한 한마디 한마디를 아침으로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생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처한 위치에, 내가 씨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매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관계가 되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목하고 첫째, 둘째는 이걸 받아들이든지 배척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온 걸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든지 배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서적에 나오는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옛날 옛날에 아무개 임금이 살았는데 어떻게 했대더라, 그게 아니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똑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에 나오는 말씀, 활력이 있다, 이런 표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시대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나라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나라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탄생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즈음하여서 세상이 아주 천지개벽을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교회 법에 대해서, 교회의 규칙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너무 불합리하고 이런 것들은 시대에 맞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새로 우리의 전통을 따로 세우겠다, 그 정도 사건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이 온 세계의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서구 사회의 문화가 바뀌었고요, 문명이 다른 모습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고, 역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서구 문화가, 문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고, 오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개혁에서 탄생이 된 이런 사고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기본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종교개혁을 통한 합리적인 생각,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전에도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 사회에 그들이 추구했던 어떤 기본 사상에 입각해서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종교개혁과는 시대적으로 거의 2000년 차이가 납니다. 꿈은 꿔왔는데 2000년이 지났던 1400년대에 유럽은 100%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 전제, 군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인권이 전혀 무시된, 왕 하나만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들이 생존하는, 왕 하나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깨지고 그것이 흔들리고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런 어떤 통치 제도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도 역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었는가? 종교개혁 이전에 군중은 교회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그들을 다스리는 사제, 성직자가 앞에 나와서 말을 하면 말하는 것에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성직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수장이 교황입니다. 로마 천주교회의 수장이 교황입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였어요. 모든 예배를 라틴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라틴어는 어떤 한 나라의 언어가 아닙니다. 지식층,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전부터 배워왔던 고전어입니다. 교육을,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 읽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뭐 이제 기도합니다 하면 아 기도하는구나, 뭐 찬양이 있습니다 하면 찬양하는구나, 아 이제 축복기도 하는구나 하면 축복기도 하는구나, 아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구나 하면 고백하고, 그 뭐가 진행되는 거는 아는데 그 내용은 모르는 것이에요. 순서에 의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성찬식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강론이 있고, 그 다음에 축도가 있고, 순서는 알지만 지금 뭐라고 강론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이런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순종해야만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이 유지가 된 겁니다.
교회 부패도 그냥 묵인이 되고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몇백 년 동안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가 달라져서 그것이 다 수정이 되었는가? 종교개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라틴어에서 최초의 성경 번역이 마틴 루터가 진행한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어, 그 다음에 스페인 말, 그 다음에 불란서 말, 그 다음에 유럽의 각국어로 다 번역이 돼서 성경책을 눈으로 구경만 했지 멀리서 아 저게 성경책이구나 만져볼 수도 없었던 서민들 손에 자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깊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성경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건 교회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고 교회 이름을 팔아서 사람 욕심 채우는 일이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면서 사회가 다 천지 개벽을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 회개하여서 거듭나는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이 임하시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종교개혁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도 신앙적으로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사경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압박과 강점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 시기에 평양에 있었던 기독교의 교인들이 그 당시로는요 우리 한국 전체 인구의 1%도 안 됐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집회입니다. 요새 우리가 대부흥회, 축복 대성회 뭐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만은 가장 좋은 말은 사경회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묵상하는 모임. 말씀 붙잡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을 목적으로 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부흥이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때에 교회도 신앙도 믿음도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입니다. 읽고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없이는 우리는 말씀을 깊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고 말해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결론이 행하는 것에 있지 많이 외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쓰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표현이 나오죠.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신다. 무엇을 찌르느냐. 양쪽의 날선 어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영과 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여러분들 부엌에서 쓰시는 칼이 칼이 어느 쪽으로 날이 서 있습니까? 양쪽입니까? 한쪽입니까? 부엌에서 쓰시는, 집에서 쓰시는 칼은 거의가 한쪽이죠. 한쪽에 날이 서 있죠. 양쪽에 선, 날이 선 칼을 쓰시는 집은 없으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검객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던져놓고 공중에서 그냥 타다닥 몇 번 치면 접시에 나란히 떨어지는 그런 검술 가지신 분들이 아니면 다 한쪽에 날선 검만 쓰실 겁니다.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쪽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살상용으로 사용했던 칼입니다. 이 칼이 특이한 것은 그 이제 사극 같은 데 보시면 뭐 투구 쓰고 남자들이 뭐 이렇게 주름 치마 같은 치마 입지 않습니까? 망토 두르고. 근데 칼을 뺄 때 보면요, 로마 군인들이 쓰는 칼은 요만합니다. 크지 않아요. 그 칼이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전쟁 무기였었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게 쓰기가 아주 용이해요. 집에서 오이 써실 때, 오이, 혹시 저 도살장에서 쓰시는 막 이만한 칼 쓰시는 분 있으세요? 뭐 이렇게 두 손으로 들어야 들리는, 집에서 배추 쪼개실 때, 무 쪼개실 때, 차고에 가서 도끼를 들고 와서 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작은 칼, 그죠? 쓰기 편한 칼 쓰지 않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그 칼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45cm. 근데 이것이 전쟁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제압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쓰였던 그런 검이었습니다. 짧아서 잘 휘두를 수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다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휘둘러도 다 살상이 가능한 그런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날이 선 게 아니고 양쪽에 다 날이 서 있는데 영과 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혼과 영, 영과 혼.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할 때 영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부원들 아시는 분이 뭐 알지는 못하더라도 혹시 들어보신 게 있어요? 영은 뭐고 혼은 뭔가. 이걸 몰라서 뭐 천국 못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서 기억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혼 하면 영어로 하면 soul입니다. soul.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푸슈케라고 하는 이런 말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사이코, 사이키, 뭐 사이콜로지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푸슈케라고 하는 단어, 그게 혼이고요. 이 혼은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혼이 나가면 그 생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도 소도 말도 다 혼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끔 이제 그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집에서 개를 키우다가 너무 정이 들었어요. 집에서 어느 날 이렇게 개를 쳐다보고 있는데 개가 주인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망울을 한참 보다가 이 주인께서 약간 좀 그 혼란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개가 지금 내 영혼하고 뭔가 교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느끼시기 시작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그것이에요. 우리 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요새 그 동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영이 있는가?
소울 말고요, 혼 말고 영이 있는가? 그 동물에게도 이 생각이 있는가? 의식이라는 게 있는가? 그걸 지금 많이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집에 고양이도 키우시고 강아지도 키우시고 얘는 뭐 우리 집의 자식이다 막 이러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우리 집의 막내다. 어떤 분은 막 그냥 본인을 엄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예? 엄마 왔다, 뭐 아빠한테 가라, 뭐 진짜 그냥 막 우스갯소리로 개판인 집이 있어요. 개를 자식으로 삼고 개의 부모로 자청을 하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에게 과연 영이 있을까요? 스피릿이 있을까요? 생각이 있을까요? 의식이 있을까요? 동물이라고 다 무지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영리하고 생각이 있는 듯이 보이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으로 하는 말 가운데 뭐 새, 뭐뭐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왜 생긴 겁니까? 새처럼 잘 까먹을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놓고 돌아서서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어디 갔지?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아우 저, 예. 그러면서 뭐 말하기가 그러면 막 일부러 그러잖아요. 뭐 까까 그러잖아요. 옆에서 뭐라고는 안 그러고 알아들으라 그러고서. 근데 그 까마귀가요, 그렇게 까마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새 중에 제일 영리한 게 까마귀입니다. 앵무새하고 까마귀가 비슷하게 영리해요. 어느 정도로 영리하냐면요, 실험한 그 영상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유리관에다가 밑에다 먹을 걸 넣어놨어요. 유리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을 걸 이렇게 고리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머리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좁아서 머리가 안 들어가요. 주둥이만 조금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이제 주변을 보는 거예요. 보더니 철사가 하나 있어요. 이만한 철사. 그 철사를 딱 입으로 물더니 그걸로 이제 막 이렇게 건지려고. 근데 이게 일자니까 그게 뭐 걸려서 올라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뭐 공리를 하고 몇 번 하더니요, 이 까마귀가 그 철사를 그 틈에다 넣고서 막 이래가지고 굽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굽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굽힌 걸 거기다 넣어가지고 고리로 된 걸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걔를 무슨 학원에 보내가지고 철사만 보면 굽히면 뭐 과자를 줘가지고 철사만 보면 무조건 굽히는 그런 훈련을 시킨 까마귀가 아니에요. 처음 해보는 훈련이에요. 근데 그걸 굽혀가지고 과자를 꺼내 먹더라고요. 2분 안에 해요. 2분. 애도 어린아이들 두세 살짜리한테 그거 시키면 못할 거예요 아마. 손가락 안 준다고 막 앙앙 울고 떼나 쓰지 뭐 철사 휘어가지고 이걸 하겠어요? 근데 까마귀가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렇게 그 뭡니까, 긴 관 속에 또 과자를 넣어놨는데 거기도 이제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근데 두릿두릿 하는데 이쪽에 새장 같은 데 안에다 막대기를 하나 넣어놨어요. 근데 그 막대기가 부리로 하니까 안 닿아요. 저쪽에다 넣어놓고 새장같이 이렇게 창살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두릿두릿 살펴보니까요, 저쪽에다가 줄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매놨어요. 매달아놨어요. 공중에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요, 거리 날아가더니 그 줄에다 매놓은 막대기를 쥐둥이로 줄을 둘둘둘 말아 올려가지고 발로 잡고 그 막대기를 뽑더라고요. 근데 그 막대기로는 그 과자가 안 닿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그 창살 안에 있는 긴 막대기를 이 짧은 막대기로 긁어가지고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긴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과자를 꺼내가지고 먹더라고요. 까마귀를 까마귀라 그러지 마십시오. 예, 집안에 계신 식구들한테 뭐 잘 있는다고 까마귀라 그러지 마세요. 까마귀가 화냅니다. 나는 그런 까마귀가 아니다. 뭐 황해할지도 모르겠어요. 동물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동물은
혼은 있어도 영은 없어요. 이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은 동물로 사랑을 하셔야지, 그 동물을 막 그냥 뭐 원하시면 뭐 어떤 사람은 입양을 해가지고 서류에다 올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내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뭐 백 몇십만 불 유산을 남겨주고 돌아가신 할머니도 있어요. 고양이한테 유서를 쓰고. 그래서 우리 고양이는 매 새끼마다 참치고기 신선한 걸 해가지고 먹이고,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 목욕을 시키고 잠은 어디서 재우고. 근데 그거 다 하는 사람이 이제 1년에 몇만 불씩 받는 거예요. 그 돈은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물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혼은 아무튼 생명, 호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영이 있는데, 영은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영어로 하면 이제 spirit. 이것이 사람과 기타의 여타의 동물을 구분하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혼이시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좇아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어요. 이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프리카에 어떤 분이 뭐 옛날 얘기겠죠. 선교를 갔는데 사자를 만났대요. 막 달려드는 사자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선교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사.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대요. 그랬더니 사자도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이야, 기도가 과연 역사하는구나. 근데 사자가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동물이 뭐 기도하는 신용을 할 수 있겠죠. 개도 훈련시켜가지고요, 기도하면 이러더라고요. 발로. 그리고 먹어, 그러면 확 먹어요. 근데 그게 기도겠어요? 그냥 제스처죠. 네? 신용은 낼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각, 그걸 다 아시고 다 분석하시고 다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의도이죠. 의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성, 지성, 의지, 우리의 지정의를 다 아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도 숨을 사람이 없습니다. 숨길 사람 없습니다. 감출 사람 없습니다. 꾸며서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다 우리들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지금 무시해도 끝에는 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극악한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끌어내서 사형을 시킬 때에 위쪽으로 날이 선 칼을 가지고 죄인의 이 턱을 거기다 대고 이렇게 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들지 않으면 이게 베이니까 죄인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요전에 사진 한 장이 컴퓨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런 말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범죄자 인권 보호.
근데 그 사진이 어떻게 됐냐면요. 옆에 이제 형사, 경찰 해가지고 그 죄인들을 뭐 팔짱을 양쪽에서 끼고 뒤에서 호위하고 앞에서 뭐 다 오는데 여러 명 사진이 거기 이제 얼굴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굴이 가려진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안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범죄자 얼굴만 가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북미주에서는요, 어떤 그 범죄자가 체포가 돼서 이렇게 압송을 당할 때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옆에 형사들, 뭐 수사관들 얼굴은 가립니다. 근데 범죄자 얼굴은 안 가려요. 천하에 다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에서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이 이거 거꾸로 됐다 이거죠. 범죄 저지른 사람은 뭐 모자 씌워주고 마스크 쓰고 뭐 잠바로 뒤집어 쓰고 거기다 뿌옇게 해가지고 아예 뭐 보이지도 않게 해주고 그 옆에 끌고 가는 형사들은 얼굴 다 나오게 해주고 나중에 보복당하면 어떡할 거냐 이제 그런 의미로 그분이 그 사진을 올린 걸 봤는데 고대 사회에 아주 극악한 죄를 져서 사형당해서 끌려나가는 사람은 끌려나갈 때 고개를 들게 했답니다. 억지로 칼을 대가지고 그게 뭐예요? 심판을 얼굴을 들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받게 될 그 형벌을 얼굴을 두고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야유를 하겠죠, 비난을 하겠죠, 욕을 하겠죠, 저주를 하겠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고개를 들고 즉시해라 그런 뜻으로 고개를 들게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이하의 말씀을 아까 보았는데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그 말씀을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책임은 하나님의 앞서 언급이 된 말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고 쪼개서 다 모든 것을 역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간을 완벽하게 아는 동시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한 분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고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으로 완벽하신 분이세요. 누가 뭐 임명을 했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은 자격증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짜 자격증이라도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내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있어야만 인정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예수님 자신으로 되신 것이지 누가 뭐 시험을 봐서 자격이 돼서 무슨 큰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분으로서 그 자신의 자격으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중에도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큰 대제사장 곧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받은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도 독점해서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그 주변에 딱 둘러싸고 그분들을 독점하다시피 아주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그저 둘러싸여서 그저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분들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서 거기 머무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꼭 뭐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꼭 무슨 정해진 장소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15절에 나오신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았던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지 못한 시험까지도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다 시험을 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이 끝나기 전에 다 넘어집니다. 다 무너져요. 시험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요,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넘어져 버려요. 기절을 해버려요, 그냥. 이런 시험 난 뭐 당할 수가 없어. 나는 연약해. 이러고 그냥 뭐 항복을 해버립니다. 시험이 오면 조금 견디고 조금 참고 기다리다가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집니다. 시험을 이겨낸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1에서 1000 단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저 처음 1, 2, 3, 4, 5, 뭐 세상의 성인군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 5, 6 가서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은 실신을 합니다. 너무 괴로우면. 의식을 잃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셨습니다. 다 당하셨어요. 인간이 꿈도 못 꾸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시험의 단계까지 다 가셨어요. 거기까지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당하신 시험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 고통, 고난, 괴로움, 혼란,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판단을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 보시면 아니 저분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 좀 용기를 내서 그 고비 넘어가면 될 텐데 왜 자꾸 넘어지냐 말이에요. 그거 좀 참으면 될 텐데 그거 왜 못 참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거 좀 꿀꺽 삼키고 그것만 넘어가면 다 모든 일이 형통할 텐데 아 그 고비를 그냥 매번 못 넘기고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분 앞에 우리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아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내 곁에 서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굿뉴스, 복음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아름다운 결단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